Hello,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episode 3 of Good Jobs with Yumbi. So I just drop a like and let's go. Whoa! Whoa! 너무 좋습니다. 교통비 안 나가고 밥을 집에서 알아서 해 먹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저도 여기 입사하고 싶네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까 거기 안 보이신 분들 다 여기 계셨구나. 저도 됩니다. 네, 이게 최선인가? 이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일이 다 해결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네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이곳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네. 와, 여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만나볼 회사는요. 네. 사실 저보다는 은비님이 주 전공 분야이실 것 같아요. 그럼 엔터? 이벤트도 만들고, 전시도 만들고, 각종 행사 등등을 기획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혹시 디노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디노마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네. 디노마드는요. 주 1회 출근. 1회요? 네, 1회 출근이라고요. 1회 출근. 1회만 출근하면 회사가 돌아가나요? 디노마드라는 이름처럼 디지털 노마드라는 뜻이잖아요. 네,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여기서도 일할 수도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걸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많은 건물들 사이에 어디 계시거나 여기가 사무실인가 봐요. 네, 사무실인가 봐요. 근데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맡은 디노마드의 장민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좋은 굿잡을 찾으러 온 탐사대라고 하셔서 저희가 네. 탐사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진짜 우주복 같아요. 우와. 야, 이거 나사 안 부럽다. 그럼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게 우주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우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It's so good, 혹시 마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세요. 저희 회의, 그리고 관광, 그리고 컨벤션, 전시 이벤트를 통틀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디노마드는 마이스 분야부터 디지털 마케팅까지 문화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AI 기반의 마이스의 콘텐츠 기업입니다. 좋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은 굿잡 찾으러 탐사 가시죠. 가볼까요? 네. 다들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은미입니다. 일하시고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조용히 둘러보다 가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출근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오. 지금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낙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너무 이쁘세요. 어떻게? 저도 여기 입사하고 싶네요. 지금 잠깐 보니까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있어요. 어머, 데뷔. 이런 리스트 관리해야지. 진짜요? 인플루언서들 이제 누구 있고 일단 잠깐 옆으로 좀 모셔볼까요? 네. 저는 이제 디노마드 디지털 마케팅 본부 장세희 선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획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지 일단 기획을 먼저 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네, 마케팅의 일부분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그거의 일부를 작업물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 뭐 인플루언서 리스트 있고 여기 등급도 좀 있겠네요. 대비. 저 한번 찾아봐요. 그게 D 마이너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지금 입사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10월에 입사해서 따뜻한 갓 5개월 차입니다. 경력으로 입사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전 직장 잘 다니시다가 네. 이직을 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중요한데 일단은 이전 직장에서 갈린다고 하죠.
굉장히 갈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갈았어요? 위에서 많이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라벨을 보장하는 이제 디노마들 와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시죠? 영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주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마케팅 할 때 인하우스라고 이제 회사 내 마케팅을 담당했었었는데 네. 이제 여기 와가지고 5개 광고라든지 오프라인도 많이 배우고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출근이 너무 좋습니다. 그치. 저는 일단 잠을 보장할 수 있고 한 시간 정도 잠을 더 자는데 이제 파자마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컴퓨터 키우지 않은 거죠? 아, 캐릭터 출근 대회비 원래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제이콥님하고 은비님 보러 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확인하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다 왔어. 원래 이렇게 많이 안 계십니다. 약간 민망해졌어요. 네, 저희 자리가 자율좌석제다 보니까 자율좌석이에요? 네,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좌석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요? 남는 좌석 신청했습니다. 딱 신청할 때 일단 팀장님이나 파트장님 같은 경우에 피해서 이렇게 신청하겠네요. 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메리트를 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개발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특히 저희처럼 젊은 나이때 돈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교통비 안 나가고 밥을 집에서 알아서 해먹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사실 저 워라벨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아까 안 보셨던 분들이 어디 계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미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네. 제이콥님이랑 은빈님에 맞춰서 캐릭터를 와. 커스텀 해봤어요. 와, 네. 오, 진짜 똑같아. 예뻐요. 마음에 드세요? 네. 와, 어떻게 가르마까지 이렇게 똑같이. 빨리 따라오세요. 포털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포털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주여행하네.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아니, 아까 거기 안 보이신 분들 다 여기 계셨구나. 맞아요. 여기가 회의실인가 봐요. 네. 여기서 직접 저희 고객사분들이랑 비대면 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신 저희 디노마드 분들이랑 여기 오피스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좌석이 네. 좋으신 분은 누구 뭐예요? 저희 팀장님. 아, 이 온라인 안에서 네. 대우를 해드리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 전 일로 가셔서 팀장님 자리 앉고 싶은데. 네. 가셔서 X자를 누르시면 X. 네. 오, 네. 아, 진짜 앉아있네. 귀엽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난 팀 리더십. 저도 됩니다. 어떤 거? 이게 최선인가? 죄송합니다. 당돌하네요. 예. 좋아요. 우와. 오, 극장이에요. 지금 누가 회의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디노마드만의 리더십 PT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근무 수습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진정한 디노마드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더십 PT 준비하시고 계신데 실제로도 위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 네,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지금 그대로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재택하시는 분, 워케이션 하신 분들은 여기서 같이 보는 거고 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고 네. 오, 좋네요. 가보실까요? 네. 지금 회의 중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PT 진행하게 된 콘텐츠 본부의 진지우입니다. 8월에 입사를 했으며 디노마드 입사 전에 했던 일과 그리고 입사 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로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노마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야외 전시, 다양성, 그리고 기획력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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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막연히 혼자서 시작을 했었어서 그런 데 목마름이 있었는데 디노마드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파트가 혼자서 모를 수 있었던 것들을 다른 파트, 다른 본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내부에서도 많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입찰 사업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그 제안을 준비를 하고 가서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주해냈을 때의 큰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1년 정도 그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면 그쪽에서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후기 정도를 들었을 때 그때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근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업의 특성상. 솔직해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달에 제주도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와서 제 개인적인 시간 보내면서 제주도에서 여행도 하고 근무 환경을 조성해서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 사무 공간이 또 있어요? 네, 그쪽을 잡아서 다 같이 모여서 진짜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예, 왕십리에도 있고 네. 시청에도 있고 그리고 일산에도 있고요. 석촌에도 있고 다양하겠네요.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를 내고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앞장서서 우리 또 디노마드가 하고 있는 거겠죠? 노마드가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솔직히 그냥 안정되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도전정신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코어 밸류는 그런 도전 정신인 것 같고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근무 시스템 만들어내는 것도 시도한 하나의 도전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세상을 더 즐겁게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마이스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 컨텐츠의 가장 중요함은 즐거움인 것 같거든요. 즐거움에는 격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콘텐츠들을 소개를 하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고 그 역할을 저희가 좀 중간에서 잘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뭐 디지털 노마드, 뭐 디자인 노마드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유목민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야 예,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로 기업을 갖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 종합 콘텐츠 기업 찾아와 봤는데요. 네. 은비님 어땠어요? 문화 예술을 하는 저로서는 이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 한강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뭐 일하면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거 딱 보면 일단 다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창의력이 넘치는 우리 디노마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회사도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나요? 보이죠, 당연히. 다음 회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강 심해 속에 있나 봐요. 무슨 민디빈? 그러니까 저 의자에 계속 안 잠고 있어. 은민이 어디 계신가요? 그 Z 눌러보시래요? Z. 네, 찌르기. 싸우는 건가요? 찌르기 가능하고 0번 누르시면 같이 춤추실 수 있어요. 오, 네. 귀엽다. 괜찮다. 아이돌인. 와, 야 세상을 더 즐겁게. 네. 와, this is great.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ompanies in this series, and it's just like on the previous one, like a flexible time there and the great work and life. Experience there like a really really flexible time like less work days and like just thinking about the employees benefits it's so good to see these kind of companies really focusing on that one rather than those most companies that make the employees treat there as the cash cows there yeah like treating employees or below, really, really below than them. Like, that's really a culture there. It's really so sad. It's like, it became a culture, but these kind of companies is really leading the new way or leading the new wave of the greatest companies in this world and really make the employees
happy with their work.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